보험회사가 뭐 수십 개의 대학병원에다가 자문을 요청해서 돈을 주는 일명 용돈을 주는 거죠. 의사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진료한 의사는 못 믿겠어. 어? 너를 수술하고 너를 진료한 의사는 못 믿어. 네네. 우리 이걸 가지고 자문을 받자. 대학병원과 자문을 받자. 네네. 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받게 해요. 네네. 물론 이런 설명도 잘 안 해줘요. 네네. 그냥 조사 나오면은 보험금을 네네. 줄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특약에 대한 어떤 보험금 지급까지도 아는 겁니다. 저희 지금 가입자분들이나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저희 소통방 같은 걸 해요. 카톡방을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거의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보험 쪽으로는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카톡방은 제가 유일해요. 보통은 다 영업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본인들의 네. 광고 목적의 그쵸. 설계사들만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반 고객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거나 달라진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이거를 한 1년쯤 알려줘야 눈이 이렇게 딱 떠지고 볼 줄 알아요. 귀가 열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좀 약간 기초부터 좀 가면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보상이 있고 배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배상은 만약에 보험에서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또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만약에 내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이 났다고 생각을 네. 할게요. 그럼 불이 나가지고 만약에 옆 사무실이나 다른 위층이나 뭐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손해를 보겠죠. 모두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화재에 대한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보상이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을 보험료로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네.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억을 보장해 줍니다. 네. 얼마일 것 같아요? 보험료가. 내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난 20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사람은 인당 무한으로 보장을 해줘요. 네. 사망식 1억씩. 오, 네. 1억씩. 네.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네.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네. 네. 뭐 불이 나면은 한 건물에 20억을 보장을 해줘요. 네.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20만원? 조금 낮춰봐요. 15만원? 많이 낮춰봐요. 5만원? 더 낮춰봐요. 더요? 만원? 한 1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네. 너무나 무관심했던 게 뭐냐면 보장을 받는 그 담보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보장을 받는 건지를 첫째 모르고요. 그 보장에 보험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 설계서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보통 100원 정도면 되는 건데요. 또는 우리가 뭐 건물에 대한, 내 건물에 대한 보장은 한 1000원 정도면 돼요. 한 1000원에 한 1억씩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보장보험료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잘못된 인식,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인식, 저 환급돼요? 네, 그렇죠. 내가 낸 거 돌려줘요. 네, 네.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예요. 왜냐면 보험은 네. 순수한 소모성으로 가입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한 100살 돼서 돌려받을게요. 네. 또는 10년 뒤에 돌려받을게요. 이거는 내가 돈을 안 내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네. 더 많은 돈을 내가지고 내가 낸 돈에서 돌려주는 건데 모든 네. 보험은 사업비를 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게 되면 10만 원이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네. 2만 원, 3만 원은 보험사가 가져가요. 그 돈을 가지고 보험사는 여러 경비를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냈지만 실제 내 적립금에 쌓이는 돈은 6만 원, 7만 원을 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10만 원을 내지 말고 만 원에 가입하지 그랬어요. 네. 그러면 난 안 돌려받고 만 원만 냈잖아요. 네. 그러면 만 원에 2, 3천 원을 떼는 게 낫지 10만 원에 2, 3만 원씩 매년 매달 매년 떼는 건 안 맞죠. 분류받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낸 거고요. 차라리 그 기간 동안 내가 순수하게 아낀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그 아낀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으면 원금의 수익성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변인데요. 보험에는 저축이 없는 거예요. 보험에는 네. 절세는 있어요. 엄청난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들은 많아요. 네. 그렇지만 네. 보험에는 단기간의 저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험에서 저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네. 일평생을 거쳐서 상품을 정말 아주 길게 가져갈 저축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10년, 5년 이런 주기에는 거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제 이해가 만약에 안 가신다라고 하면 네. 보험은 그냥 무조건 소멸성이야. 나는 그냥 하나도 안 돌려받고 위험에 필요한 돈만 낼 거야.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100%예요? 네.
야, 완전 거꾸로 알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이 단기 환급형이나 네.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네. 10년 전, 30년 전 상품들은요 네. 아예 상품의 구조가 만기 환급형이었어요. 자, 20년 전, 30년 전 보험들을 우리가 증권을 꺼내보면요 네. 피보험자라고 하는 보험 대상자를 네. 일일이 따져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여성시대에 그러면 모든 여자들은 다 여성시대 가입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그게 맞다 안 맞다의 설계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계약 하나에 모든 담보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특약의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특약을 다 모든 여자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시켜 가지고 설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암진단비를 1,0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싸냐 이거를 많이 여러 방법으로 찾게 되거든요. 네. 예전에는 여성시대다 그러면 보험료가 다 똑같았어요. 그때는 다 구조가 만기 환급형으로 돼 있던 거죠.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만기 때 돌려받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네. 보험료를 거의 5배에서 뭐 많게는 그 이상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5,000원을 넘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장보험료에서 5,000원을 절대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는 경우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그건 뭐냐면은 네. 설계사가 그거를 고객을 위해서 설계를 해준 게 아니라 아. 보통은 매니저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공장 찍어내는 뭐 공산품처럼 화재보험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상해 담보를 막 넣어요.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낸다던가 네, 네, 네. 아니면 뭐 수술비를 낸다던가 네. 해가지고 보험료를 이렇게 좀 몇만원씩 나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환급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적립보험료를 넣습니다. 자, 환급형은 네. 순수하게 내가 위험만 대비하려고 할 때는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100세 만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굉장히 좀 깨야 돼요. 비갱신형 네. 이라면은 사람들은 다 설계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잘못된. 그럼 그것도 갱신형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 이런 거죠. 네. 자, 미리 내가 네. 정해져 있는 보험료를 비갱신형을 했으니까 네. 돈을 땡겨낸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 아, 이미 반영돼서 땡겨서 비싸게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비갱신형이란 얘기는 네. 평균값을 낸 정해진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근데 내 나이에 맞는 자연 보험료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죽으면 만약에 1억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줘요. 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평균식으로 비갱신으로 땡겨내니까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 나이에 사망보험금 1억은 5천 원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30살 다 모여라. 네. 대한민국에 있는 30살 한 10만 명 모여라. 네. 해가지고 사망 통계를 다 내잖아요. 네. 그럼 10만 명이 2천 원씩 다 내도 네. 그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죽는 분에게 1억을 줘도 2,000원씩 내서 모인 돈이 더 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기를 길게 해서 평균값을 미리 땡겨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미리 내가 비싸게 10만원, 15만원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갱신형의 설계가 나쁘다라고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20년 납입을 실천하지 못해요. 아, 20년을 중도에, 다 내지를 못해요. 중도에 끝낸다? 예, 거의 80-90%는 중간에 다 자이든 타이든 갈아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진짜 무릎을 쳐야 되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네.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잖아요. 네.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위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100세 만기로 합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가 보통 위험이 감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전혀 위험이 이제 뭐 한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네. 언제라고 생각해요? 100일 지나서? 보통 한 돌이 지나고 두 네. 돌이 지나면 네. 위험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아... 예를 들어 아이가 딱 출산을 하고 네. 나서 네. 보통 한 돌, 두 돌까지는 네. 대화도 안 되고 아이가 면역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률이 높아요. 네. 선천질환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의학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애기가 잔병치레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커나가면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3년짜리 보험만 들면 됐지 왜 100세 만기를 들어서 아. 왜 20만 원씩 낸 거냐는 거예요. 3년짜리 보험만 냈으면 보험료를 100배 아꼈죠. 근데 보험사가 3년짜리 보험으로는 판매하진 않죠. 그죠? 무조건 네. 만기를 길게 해야 좋은 거다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심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을 찢어. 그래서 제가 찢는 남자라고 한 거예요. 위험을 왜 찢냐? 네. 태아 때 필요한 위험만 딱 해서 20년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필요한 위험은 100세 만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을 찢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한 거는 저렴하게 설계를 하면서 해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계속 그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되고 20년 만기로 설계한 거는 한둘 두둘 지나서 해지해도 돼요. 그리고 20년 만기로 설계하면은 혹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20년 만기 때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아이가 아파서 보험 가입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네. 20년 뒤에 연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20년 만기로 3-4만 원에 팔기에는 설계사가 너무 소득이 없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설계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 몇 년 전이에요 이것도 네. 기본 한 3-4만 원짜리 이제 뭐 종합적으로 하는 보험이 하나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려되는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네.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작가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네. 이것 좀 위험한 상태 질병만 콕콕 집어가지고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네. 기본적인 뼈대는 이해를 하고 나서 이게 정보라는 게 네. 설계사와 계약자가 말이 좀 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설계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죠. 저 네. 친구가 좀 믿을만하고 그쵸. 내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네. 느껴지고 하면 다 믿게 되잖아요. 네. 뭐 알아서 좋은 걸 해줬겠지. 네. 그게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뼈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네. 보통 보험에서는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 네. 장애, 네. 진단, 네. 수술, 입원, 간병, 그 다음에 배상 뭐 요 정도 요 굴레에서 안 벗어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도 앞에 주어가 있어요. 네. 주어가 뭐냐에 따라 보험료가 10배, 20배 차이 나요. 사망을 내가 길게 종신보험처럼 대비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내가 사망을 10년만 정해놓고 할 것이냐 또는 20년만 정해놓고 할 것이냐 그리고 사망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도 있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도 그쵸. 있고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 것도 있고 혹시 내가 이런 걸 우울증이 심해서 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네. 계속 약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막 투신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심신상실이라고 해요. 심실상실이라고 해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는 재해나 상해로 봅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보장이 일반 사망으로 보장을 받는 거하고 상해 사망으로 보장을 받는 거하고는 적게는 한 10배, 많게는 한 20배 이렇게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사회자님도 기준에 대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위험을 먼저 설계할 것이냐를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게 필요 없다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운전을 이제 막 시작했고 네. 경차를 타고 다니며 네. 고속도로를 매일 1시간씩은 주행을 하는 환경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망은 필요 없겠지만 교통상해 사망은 필요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교통상해 사망에 대한 저는 이런 거예요. 1억을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냐?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보장이 되게끔 네. 개인 보험에서 1억 원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냐에 대한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요. 한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이거를 네. 사망의 범위가 교통이라고 제한을 뒀잖아요. 네. 사망의 범위를 병사든 자살이든 넓게 해석하면은 네. 그게 한 5,000원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교통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은 네.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는 거니까 네. 500원, 1,000원을 아낄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환경이 네.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야간 운전을 하고 경차를 타고 다니고 그쵸. 고속 주행을 하면 다른 차량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계사가 그냥 짜주는 게 아니라 설명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 고객님은 경차를 타시는군요. 그리고 매일매일 출퇴근을 한두 시간씩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특약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교통상해 사망이라는 특약을 5억을 넣어도 5,0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5억이 들어가는 상품으로 제가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5억 원에 5,000원이 되는 상품이 모든 회사가 있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나 이런 것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수술비도 내가 이제 뭐 3-4만 원에 설계를 했든 10만 원에 설계를 했든 그게 가장 나에게 원하는 필요한 보장으로 설계가 안 됐어요. 그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고 네. 목적과 기준을 정해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네. 아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만기를 길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기를 길게 했다가 바꾸면은 그만큼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계를 복층으로 한다고 표현을 해요. 만기를 안 달라지는 거는 길게 하는 것이고 이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는 좀 만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만기. 납입만 하는 기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납입만 하는 기간만 대부분 다 봐요. 나는 옛날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납입이 끝났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납입이 끝났다고 보험이 끝난 게 아니라 보장의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험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몰라가지고 보장이 많이 남아있는 보험인데 청구를 못해요. 그렇죠. 모르면 못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받거나 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구나 하고 있지만은 너무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우리 사이저님이 야 이건 나도 몰랐던 내용인데라고 하면 이게 너무 더 기초적인 것부터 가야 되니까 지금 이게 너무 전문적 내용을 다 담고 있어. 네 맞아요. 조직 검사 결과지라든가 너무 전문적이에요. 휴유장애 평가라든가 실손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Q&A로 다 담아놨거든요. 맞아요. 쉽게. 그다음에 QR코드를 넣어놔가지고 QR코드를 딱 찍으면 유튜브가 딱 재생이 돼요. 아니 왜 몇 시간씩 상담을 하신지 알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아 내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증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해요. 이거를 눈으로 보이게끔 딱딱딱 찝어주니까. 근데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보험 얘기를 하면 30분을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되게 지겨운 거예요. 그쵸. 못 듣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설계사는 다 비슷한 말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편견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교육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 이 영상으로는 편집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기본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이게 좀 가서 시리즈가 돼야지 아마 소비자분들이 볼 때 좀 아 뭐 이렇게 좀 개운하지 않은. 아니 여기는 동기부여만 해주면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여기만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뭐. 자 조직검사 결과지는 무조건 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질병분류 코드를 진단서에 잘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세포의 이형성이라는 거는 갑상선도 있을 수 있고 유방, 자궁, 난소, 대장, 위 모든 장기마다 세포가 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뭐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혹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혹의 위치나 모양이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수술을 하자고 하거든요. 수술해서 이제 그 세포를 떼어내거나 병변을 도려내죠. 그리고 나서 조직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내가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이상이 없네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실비로 청구할 수도 있고 내가 왜냐면은 단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면 실비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만약에 이상이 나와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건 실비에서 돼요. 그 비용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수술을 한걸 대면서 수술비를 청구를 해야 돼요. 수술비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양의 성격을 받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서 전문가에게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견해가 의사들이 다 다른 판단을 해요. 의사를 또 잘 만나야겠네. 보험금 잘 타려면. 맞아. 질병분류 코드를 대학병원 의사들은요.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자 보험회사는 힘이 많은 데잖아요. 보험회사가 뭐 수십 개의 대학병원에다가 자문을 요청해서 돈을 줘요. 일명 용돈을 주는 거죠. 의사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진료한 의사는 못 믿겠어. 너를 수술하고 너를 진료한 의사는 못 믿어. 우리 이걸 가지고 자문을 받자. 대학병원과 자문을 받자. 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받게 해요. 물론 이런 설명도 잘 안 해줘요. 그냥 조사 나오면은 보험금을 줄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서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의료자문 동의는 다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의사에게 서류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이미 정해놓은 답을 이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써가지고 딱 통보를 하면 보험금 못 받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처음 들어 진짜 이런 얘기를 진짜. 아니 왜 다른 사람 얘기가 안 하지 이런 거? 참 신기하다 이게 참.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영리를 취급하는 집단인데요. 우리 설계사가 의외로 많아요. 한 50만 명 넘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뭐 소위 얘기해가지고 한 집 걸로 한 집이면 다 설계사가 있다라는 농담도 하는데요. 설계사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서 수당을 받는 직업의 특성이다 보니까 감정적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보상 실무적인 그런 약관이나 판례에 대한 교육은 보험사가 시키지는 않아서 설계사
설계사 개인이 그걸 독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네. 설계사가 보통 몇 년 정도의 보장성을 해보지 않으면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질 않는 거죠. 네.